스테터리스 페리버스, 케이터리스 페리버스. 이 말은 라틴어로 다른 것들은 일정하다, 올 얻어 신비인 이걸 라는 표현으로 하나의 변수 값이 변할 때 다른 모든 변수들의 값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경제나 경영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이다. 그래서인지 흔히 들어보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오늘 이렇게 흔치 않은 어려운 말로 글을 시작하는 건 이른바 코페형 세단이라고 불리는 모델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코페형 세단이라는 말 자체가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모순이다. 이는 마치 극강의 연약함처럼 모순, 모순, 과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세단, 서든을 정의는 앞, 뒤의 좌석을 가지면서 엔진룸과 객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분리된 이른바 선박스의 차체 구조이면서 도어 셋이, 셋이 가 있는 4개의 문을 가진 형태의 차량이라는 것이다. 그에 비해 쿠페는 선박스의 구조인 것 같지만 2개의 문을 가지면서 C필러를 스타일리시하게 눕혀 멋을 부린 차량이라는 게 고전적인 정의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정의에 딱 들어맞는 차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다. 세단의 거주성과 승하차의 편리함과 쿠페의 날렵한 차체 스타일을 갖춘 차들이 나오면서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 세단이나 쿠페에 맞는 차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지난 2007년쯤에 나왔던 벤츠의 비전 CLS 콘셉트카였던 것 같다. 그 이후 여러 메이커에서 쿠페의 스타일과 세단의 실용성을 가진 승용차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오늘 살펴보는 아우디 A7도 그 중의 하나이다. 아우디 A7은 지난 2010년에 1세대 모델이 나왔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2018년에 2세대 모델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우디의 그간의 여러 일들로 인해 이번에 소개되는 것 같다. 아우디는 세단형 모델이 짝수의 번호로 이름을 정하고 해치백이나 쿠페가 홀수의 이름을 가지므로 A7은 A6 세단의 쿠페 버전 정도로 보면 무리가 없다. 실제로 실내의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A6와 A7이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차체 디자인을 달리한 모델인 것이다. 그렇지만 A7의 분위기는 A6와 사뭇 다르다. A7이 훨씬 비례적으로 늘씬한 인상이고 스포티하기 때문이다. 한편 테일 램프는 1세대 모델이 중앙에 번호판을 두고 양측으로 나뉜 구성이었지만 새로운 신형은 긴 LED 렌즈로 구성된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휠의 디자인도 직경을 커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디자인됐다. 전체적으로 그레이 컬러를 칠하고 가는 면을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광택 가공을 했는데 휠의 플래즈 역시 가장 바깥쪽에만 가늘게 가공면을 확보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보이는 휠의 이미지가 휠 아치를 꽉 채운 이미지로 바뀌었다. 물론 신형은 더 커진 21인치 휠로 승용차의 휠로서는 가장 큰 크기일 것이다. 이처럼 스포티한 디자인의 A7은 해치백 구조의 테일 게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뒤 유리가 넓고 패스트백 형태로 다듬어져 있다. 전면은 최근에 아우디의 육각형의 커다란 모노프레임 라디에이터 그릴과 샤프한 인상의 LED 헤드램프가 디지털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A7의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A6 세단의 것과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A6 세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A7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최근의 아우디의 차량들의 실내는 그야말로 디지털 기술에 적용해서 가장 앞선 느낌이다. 게다가 형태 요소들 역시 샤프하게 각이선 디자인으로 더욱더 디지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물리적인 버튼이 없이 대부분의 버튼이 터치스크린 방식이라는 점에서 과거 1990년대, 아니 2000년대 초반까지도 독일의 승용차들이 보여준 기능적인 레이아웃에 의한 버튼이 정렬되어 있던 인스트루먼트 패널과는 시대의 차이를 보여준다.
A7은 정통 세단에 가까운 이미지의 A6와 달리 패스트 100, 패스트 100 이미지로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프리데크를 볼 때마다 약간은 낮은 듯한 인상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일정 속도 120km 내외 이상이 되면 가변 스포일러가 작동을 하게 돼서 공기 저항 계수를 낮추기도 한다. 거의 모든 세단들이 이제 점점 스포티해져가는 시대인 것 같다. 친환경이나 전동화를 외치는 한편으로 이렇게 스타일 중심의 고성능 차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순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지만 디자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정통 세단의 모습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더 감성적인 디자인의 승용차도 필요하게 되는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세터리스 페리버스, 케이터리스 페리버스, 다른 모든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감각적인 스타일의 승용차가 더 주목받는 것일지도 모른다.